파워 서플라이를 실제 PC에 조립해 보겠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보통 제일 처음에 조립하거나 CPU, 메모리, M2 SSD가 장착된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조립하기 전에 장착합니다. 개인적인 취향이니 순서에는 별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 케이스의 환풍 구역을 향해 파워 서플라이의 쿨링팬이 자리하도록 방향을 잡는데요. 상단 구조든 하단 구조든 방향은 똑같습니다. 케이스 후면 볼트 위치와 파워 서플라이의 볼트 홀 위치를 잘 맞게 조정한 후 파워 서플라이에 동봉된 볼트로 고정시켜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파워 서플라이 고정용 볼트 이외에 다른 규격으로 체결하면 홀이 파손되거나 고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니 세심히 체크해야 합니다. 볼트 4개를 모두 조여 고정시켰으면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24핀, 8핀 케이블과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을 담당하는 6핀 케이블을 따로 정리합니다. 선정리를 위해 케이스 우측면의 상단, 중단의 홀을 통해 케이블을 반대쪽으로 넘기고 메인보드에 차례대로 연결합니다. 다음은 저장장치나 ODD에 들어가는 SATA 케이블을 한 대 모아 연결하는데요. 이때도 연결할 장치와 가까운 케이스 내부 홀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의 쿨링팬이나 LED에 연결하는 4핀 케이블을 연결하고 케이블 타이나 벨크로를 이용해 선정리를 해주면 파워 서플라이의 조립이 끝나게 됩니다.